하나, 둘, 셋. 아, 내가 한 거야? 와, 드디어 우리. 드디어. 춤도 짓고 밥도 했어. 아, 진짜. 네.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차 타고 캠핑은 처음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솔직히 힘들었는데 오늘 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자연이 맞아. 너무 예쁘니까 막 카메라 계속 찍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약간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캠핑을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라이딩 하는데 계속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맞아, 아까부터 계속 고기 냄새. 그래서 고기 냄새 났고 지금 딱 이렇게 제가 구워놨고요. 예. 한 점만 먹어. 한 점 먹자. 이거 솔직히 지금 즐깁시다. 네. 즐깁시다. 짠. 잘까요? 와, 운동하고 먹는 진짜. 한 번도 자전거 타고 캠핑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꿀맛 같을까? 사실 그리고 전날 다들 야근을 하셔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침부터 두 시간 잤어. 자전거를 타고 근데 식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게 맞아요. 제대로 된 첫끼. 영월이 원래 그 별마루 천문대라고 해서 되게 라이더들한테 유명한 코스가 있는데 사실 오늘 갔던 영월 코스가 뭐 어필도 크게 없고 40km에서 얼마나 괜찮을까 되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평창 강 따라 달리는데 뷰가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대. 너무 좋았어요. 길 너무 멋있었어. 약간 제 원탑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진짜 영광이네. 진짜 아, 그 다운힐의 짜릿함을 잊을 수 와, 없네. 근데 와. 그러니까 다운힐도 너무 재밌었고 자린이라고 막 약을 파는데 다운힐을 엄지 언니가 먼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빨라 빨라 안 보여줬는데 근데 사실 우리 엄지 언니가 예전에 좀 보드를 익스트림하게 탔다고 다운힐 롱보드 했었어요. 그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다운힐 보드 타고 아까 봤던 그런 코스 다운힐을 하는 거예요. 보드를 타고요? 손으로 정지하는 건가? 발이랑 손은 정지 기능이 없고 이제 발도 신발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풋브레이크라고 아스팔트랑 발이랑 이제 마찰을 생겨서 멈추는 제동할 수 있는 기능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드리프트 순간적으로 보드를 탁 쳐서 이제 두루루루루루 하면서 하는 드리프트로 정지를 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겠네요? 꼬불꼬불한 길은 이게 반경이 나오는 데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헤어핀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안 돼요. 속도도 빠르면 그러면 이제 드리프트를 치고 코너를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뒤에서 만약에 추월을 할 때 그 신호를 어떻게 주냐고 물어본 이유는 다운힐에서는 제동 기능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추월을 할 때 이렇게 신호를 주고 넘어가거든. 그 왜 운전도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는 사람이 운전 잘한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전거도 그렇긴 해.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뒤에서 아무리 뒤에서 가도 뭐 에어브레이크도 뭐든 잡던 어쨌든 에어로가 되니까 자꾸 속도가 빨라지잖아. 근데 난 브레이크를 잡고 싶진 않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말하냐.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보통 이제 다운힐 할 때 추월을 해가면은 그 앞에 가던 사람이 라인을 어떻게 잡을지 사실 몰라서 추월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제일 베스트죠. 만약에 추월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앞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건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추월을 한다는 게 레이스 같은 경우는 추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만약에 레이스 중에 추월을 한다. 레이스 왼쪽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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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말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말로 이제 나 간다고. 그거 외에는 없겠네요. 뭐 왼쪽으로 지나가요, 오른쪽으로 지나가요, 뭐. 그냥 내가 지나간다고 말로 얘기를 하는 거 말고는 그 정도는 사실 없지. 오늘 원진님은 캠핑은 언제부터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캠핑은 지인 따라 갔다가 좋아가지고 장비를 하나씩 뭐 이렇게 사게 되면서 캠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015년, 6년? 때부터
그러면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장비들 돈 얼마 쓰셨어요?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저도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한번 재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소 씨가 의자를 만들어주신 저 체어가 제가 첫 백패킹 체어 산 거예요. 얼마? 펠리녹스라는 브랜드고 체어 원이라는 건데 그때 샀을 때 한 8만 원? 비싸네. 8만 원. 왜냐면 백패킹은 모든 짐을 가방에 들고서는 뭐 산이든 어디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부피가 작아요. 엄청 작더라고. 근데 조립식으로. 그래서 캠핑 장비는 작을수록 비싸요. 작고 가볍고. 작고 가볍고. 제가 1kg도 안 돼요. 몇백 그램밖에 안 돼가지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왠지 이제 오늘 우리 캠핑 이거 이후로 저도 이제 아마 이런 데 막 찾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저는 사실 캠핑이 처음이거든요. 캠핑이들 이제 막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 한테 뭔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사야 될 뭔가 입문템? 그런 게 있어요? 입문템. 근데 뭐 하나만 산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소 어머님께서 다 준비하셨지만 가지 못하는 것처럼 맞아, 이게 맞아. 뭐 식재료나 이런 식기구만 산다고 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텐트만 있다고 해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웬만하면 갖춰줘야지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잖아. 근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 이것만 해결이 되면 돼요. 밖에서 나가서 잘 수 있는 텐트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잘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침낭, 베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는 사실 집에 있는 걸로 먼저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굳이 막 비싼 거 먼저 사고 나서 할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거 다 써도 돼요. 뭐 식재료도 이렇게 너무 잘한 게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 이런 거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지. 그러다가 아 이거는 왜 이래서 좀 뭔가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불편하다 하면 뭐 다른 걸로 또 바꾸고 그래서 의식은 이제 음식이랑 조리기구들 주는 해결이 됐고 옷은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겉옷 입을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신발이나 뭐 양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캠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의식주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1박을 했을 때 필요한 게 뭐지부터 생각해서 거기서 정말 지출이 필요한 것부터 해보고 집에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해서 해보고 나서 구입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왕창 샀다가 나중에 다 방출하고 맞아 맞아 그렇게 돼요. 맞아 맞아. 안 나와요 쌤. 내려놔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냥 진짜 딱 잘 수 있는 거에 그 충족 조건을 그냥 딱 가서 심플하게 생각해서 그게 내 집에 있냐 없냐 없으면은 근데 요즘에 참 우리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대여도 되고 맞아 요즘 맞아. 대여가 된다 하더라고요. 글램핑 카라반 맞아, 맞아. 이미 다 되어 있어 안에 맞아 맞아 몸만 가서 음식만 사가지고 가면 돼. 혼자 가던 둘이 가던 언니 유튜브 보면은 가방 하나에 다 넣어가지고 맞아. 캠핑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가방 하나에 그 의식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텐트도 들어가요? 응, 텐트도. 텐트 그 원터치 이런 거예요? 원터치는 아니고 백패킹용 경량 텐트가 있어요. 보통 1kg에서 2, 3, 뭐 4kg까지도 되는데 1kg대 텐트면은 부피도 그만큼 작죠. 작으니까 다 가방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런 거일수록 비싸겠나? 그렇죠. 작을수록 비싸요. 신기하다. 다른 것도 가벼울수록 비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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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울수록 비싸. 근데 자전거는 저는 가만히 있는 거 못해요. 맞아 맞아 생각보다 전 집순이가 아니고 맞아 맞아 이렇게 어딘가 다니는 거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근데 캠핑을 딱 보다 보면은 텐트를 치는 거 외에는 뭘 해요? 캠핑 오면? 이렇게 밥 먹죠. 밥 먹고? 밥을 해서 먹는데 벌써 한 시간 지났죠? 맞아 맞아. 밥 먹고 치워야지. 치우죠? 숨 한숨 돌리고 후식 먹죠? 그러고 노래도 좀 듣고 주변에 같이 온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 또 저녁 때 또 저녁밥도 차려. 생각보다 미소님 미소님이랑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부지런해야 돼. 먹으면 치우고 먹으면 치우고 그러면은 그냥 하루가 끝나요.
저는 이제 집순이 성향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귀찮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다 호텔 스타일이구나. 약간 호텔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호텔도 아니야. 그냥 뭐 잠자는 것만 어떻게 해결만 되면 내 몸만 가서 쏙 이렇게 들었다 나오는 딱 그 정도가 좋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캠핑은 캠핑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소님이 입문하면은 미소님이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 이따가 또 부지런해질 거예요. 밥 다 먹지? 할 것도 많아. 맞아 맞아. 치우고 뭐하고 정리하고 하면 맞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게 공기가 순환이 돼야지 되는데 공기 좀 잠시만요. 이거를 해놓고 불이 너무 작은 것도 없잖아 있나? 괜찮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위에 지금 산발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어부터 하자. 와, 딱 보면 아시는구나. 그쵸. 이게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불이라는 게 공기순환이 돼야지 계속 맞아, 유지가 맞아. 되는데 위에 이렇게 산발이나 거치될 수 있는 게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찌개!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캠핑 장소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캠핑 아이템을 딱 세 개만 챙길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싫어. 이런 질문 너무 좋아. 세 개면 잘 수 있지 않아요? 딱 세 개만 뽑아주세요. 이런 얄궂은 질문. 아, 네. 일단 텐트. 텐트 하나. 되니까. 네. 텐트 기본 하나.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필요가 없겠다. 저는 원래 이거 버너를 챙길까 했는데 따로 사 먹어도 되거든. 그치? 맞아요. 그런 필요 없고 그렇게 따지면 옷은 어차피 입고 가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죠? 나 텐트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진짜? 네. 텐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물티슈. 물티슈 정도? 못 씻으면 물티슈로 다 하면 되니까. 오, 텐트랑 물티슈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또 놓인다. 뭔가 캠핑은 하고 싶은데 되게 이렇게 망설여지는 게 나는 저런 장비들이 없는데 과연 내가 저걸 잘 즐길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해보긴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엄지님이 지금까지 가본 캠핑장? 우리나라 캠핑 장소? 장소?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있어요. 네. 엄지픽! 엄지픽! 장소? 다 좋은 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탑3? 일단 노지. 노지? 노지? 그러니까 이런 캠핑 장소가 아니라 아까 자전거 타다가 사람들이 길 가고 그냥 자연에 그냥 완전 콕 박혀서 하는 그런 데에서는 좋았지. 저 제주도 비양도. 비양도? 되게 유명해요. 국내 탑3 안에 드는 백패킹 성지 중 하나. 백패킹 성지. 비양도? 비양도. 제주도에서 우도 들어가서 네. 우도에서 비양도로 들어가요. 섬 속에 섬 속에 섬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거의 안 닿아.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성질아.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제주도 원래 갈 때마다 좋잖아. 네, 거기서 캠핑을 하면은 거기 와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캠핑 장소는 뷰 좋은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 손에 때 묻지 않은 막 펜스 쳐져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뷰만 좋으면 뭐 어디든지. 맛있겠다. 근데. 진짜 와우. 맛있겠다. 진짜 열심히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 맛있어? 이런 뜨끈한 게 먹고 싶었어. 잘 드신다. 보는 내가 막 먹는 것 같아. 눈이 막 풀리지. 너무 좋아. 그래도 엄지 언니가 자린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잖아요. 네. 오늘의 코스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난이도요? 난이도는 그냥 중? 중? 완전 상은 아닌데. 맞아, 완전 상은 아니었어. 빨리 달리면 상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오르막이. 근데 나는 내 자전거가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힘으로 갔던 거야. 그때 우리 팔당 갔을 때도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 여린님처럼. 그 34T인가? 네. 34T? 그거 안 했으면 저 무조건 꿀맞아. 네, 아까 13%짜리 업길이 짧고 엄청 빡생이 나왔는데 무조건 꿀맞아. 그게 이제 기어비가 중요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뒤에 스프라켓이 있죠? 그게 커질수록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투어를 즐기시거나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게 좋겠죠? 큰 스프라켓? 그러면은 빠르게 달릴 때는 클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앞에 체인링이 중요해요. 크랭크 쪽. 아, 좀 거기가 좀 커야지. 그죠. 커지면은 이제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 바퀴가 한 바퀴 더 많이 돌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좀 퍼포먼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뒤에 스프라켓이 그렇게 막 34T 막 이런 걸 쓰진 않죠. 아, 왜냐면 큰 걸 쓸수록 더 그 간격이 더 커지니까. 아, 이해했나? 그 간격이라는 게 그 기어 단수? 단수가 내가 1단에서 하나를 내리고 싶어. 근데 너무 무거워진 거야. 근데 한 단을 다시 올려. 그럼 너무 가벼워. 그 중간 내가 원하는 기어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니 예린님 거 보다가 딱 내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 게, 제 거는 뭐였어요? 30T. 30T? 나 그러면 네 개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30T 다음이 32T, 그 다음에 34T 이렇게. 그냥 제가 32T였어요. 샵 사장님한테 가서 34T 달아주세요. 34T 달아주세요. 그럼 내 것은 솔직히 나 진짜 힘들었던 거 맞지?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13% 나도 낑낑대면서 올라갔는데. 약간 좀 뭐랄까 자존감이 좀 낮아졌었는데 좀 회복했어. 나만 혼자 꿀맛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 나는 그래도 좀 맞춰서 같이 가고 싶은데 계속 내가 처지니까 속상했는데 원래 그런 거였다면 위안이 되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전이었으면 무조건 꿀바했을지라고. 진짜 뻥이 아니라 이 대퇴사두근이 너무 아팠었어요. 거기 근육이 진짜 타들어가듯이 빡서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가야지 뭐 어떡해. 이제 그런 고통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저도 무뎌지는 거야. 저는 제 근육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아요. 수다르다. 수다르다. 아 근데 맞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미국 갈 때 고어텍스 앰베서더로 미국 갈 때. 아 두 분이 저 앰베서더 같이. 네네. 제작년. 아닌가? 아 우리가 미국 갔다 와서 코로나 터졌지. 그러면 제 작년. 여튼 다녀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자전거를 입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도와줘야지. 자전거 동호인이 한 명 더 생기는데 자린이가 이제 탄생하는데 제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처음 자전거 타는 날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빵도 먹고 했죠. 사실 그 전까지 저랑 페이스가 맞는 사람들끼리 훈련만 했었는데 그때까지. 자린이라는 존재를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아 이걸 진짜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타고 내리는 것부터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정말 계속... 어린애 물가에 내놓는 어린애 마냥 봤구나. 차가 이렇게 슉슉 오는데 아 잘 오고 있나. 차에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약간 계속 걱정돼가지고 진짜 많이 챙겨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어. 그럼 언니님은 그때 어떻게 자전거를 타시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기회가 생겼었어요. 자전거가 생겨서? 네, 자전거가 생겨서. 예전부터 계속 타고는 싶어 했던 거네, 그러면? 그쵸. 타고는 싶었는데 선뜻 타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고. 맞아.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선뜻 못했지. 다른 거는 그렇게 선뜻 하는데 자전거는 쉽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엄지 언니도 예린님도 자린이잖아요, 아직.
가는 거에 이제 재미를 막 느껴간 때인데 입문했을 때 뭔가 고충들이 있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엉덩이가 아파요라던가 자전거에 타고 내리는 법 뭐 그런 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웠던 점? 뭔가 공감할 것 같아 서로. 근데 저 아까 라이딩 할 때 예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제 거 유튜브에 초반 거 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진짜 그게 뭐 오바하거나 뭐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저는 맞아, 그게 맞아. 진짜 순도 100% 진심이었는데 이해하시죠라고 맞아, 했을 맞아, 때 맞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 그런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좀 이해가 가지 모든 않았을까? 모든 상황들이 그죠 그죠. 괜히 자전거 타려고 하면은 배고픈 것 같고 뭔가 어색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엉덩이부터 이렇게 앉았잖아 내가 맞아, 맞아, 맞아. 안장에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걸쳐가지고 올라간다던가 근데 나는 모든 게 다 어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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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에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클릿을 빼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웃긴 거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는데 다린이 때는 미소님이 멋있게 타고 앞에서 막 이렇게 리드해주고 손짓 하나 해주고 막 이러는 게 하나하나가 막 진짜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봤어 딱 너 너무 멋있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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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 그, 빼는 거면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도 그런 거 보면 우린 다린이 맞나 봐요 그쵸? 그쵸 난 아까 텐트 칠 때 언니가 이렇게 돌로 치는 그런 능숙하게 치는 모습이랑 요거 갈 때도 언니가 아 되게 귀엽다고 해줬었는데 나는 이게 요걸 하나를 다는데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신기함? 그런 맞아. 감정들이 이제 어떤 것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일까 그냥 싶어요? 그랬어 나도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좋아하고 막 신나하는 게 그래서 아 미소가 나랑 예린씨 볼 때 다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겠다 클라스 오디오가 안 비어 맞아 맞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질문하는 것들도 그런 거겠죠? 공기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공기 관통하니까 불이 꺼지거든. 그럼 나무를? 어떻게 살짝? 이렇게? 해보면 불이 붙을 거예요. 공기 거기 가운데 좀 떨어지면 되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려고. 오, 붙었다. 오, 역시. 9월 전에 한번 해야겠어, 캠핑. 캠핑의 매력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루 종일 막 생각을 해보는데, 뭐 자연?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딱 불멍을 때리면서 딱 생각이 든 게 그 비워내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캠핑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입을 했잖아, 일주일 내내. 그치,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이디어 내고, 말하고, 설득하고, 머리 쓰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과도 이렇게 또 협조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캠핑은 오늘 우리가 한 6시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별 큰 생각 안 들이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왔던 것 같아. 불멍도 지금 이제 때리면서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게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다 걷어내지는 느낌. 되게 좋은 얘기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캠핑은.